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혼을 추진해왔는 루머가 퍼지게 되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혼 상대가 이재용 전 부인 임세령 대상 상무의 후배였다는 것입니다. 임세령 대상 상무 측근에 의하면 2007년 이재용 부회장의 자식인 주 원주의 영어 선생으로 임세령 상무가 직접 추천해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상무 측근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아이들의 영어 선생으로 일하다가 이 부회장과 내연의 관계가 된 것이 임세령 상무와의 이혼 사유로 전해지고 있다. 며 아울러 재계에서는 이재용과의 사이에 아들까지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거기다 홍나이 여사가 영어 선생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감싸돌면서 임세령 상무와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즉 홍나이 여사가의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큰 별이 될 것이라는 등 혼의 자식을 더 챙긴 것이 직접적인 이혼의 사유가 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러한 루머는 이재용 부회장의 아이가 다니던 명문 사립 Y초등학교 학부형 사이에서는 그 당시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루머이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 개인 사생활인 재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며 큰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세령 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한 지 약 7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소송이 속전속결로 끝난 것에는 대해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삼성그룹이 적극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지난 98년 결혼한 두 사람은 그동안 인고 커플로 알려졌다. 때문에 파경 소식은 더욱 파장이 컸다. 그럼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임세령 씨는 97년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 젊은 나이에 이재용 전무를 만났다. 당시 이 전무는 일본에서 MBA를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준비하던 차였다. 두 사람은 양가 어머니들의 주선으로 만났다. 이 전무의 어머니 홍나이 씨와 임 씨의 어머니 박현주 씨는 세계 불교도 모임인 불의회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나이 씨는 임세령 씨를 보고 일찌감치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었다고 한다. 주선으로 만난 두 사람이지만 이재용 전무 또한 임세령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큼 좋아했다고 한다. 임세령 씨 또한 이재용 전무에게 금방 호감을 느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고 요리학원에 다니는 등 신부 수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당시 임세령 씨 나이는 21살이었다. 약혼한 지 5개월 후 두 사람은 웨딩 마치를 올렸다. 임 씨는 결혼 후 학교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유학길에 올랐다. 임세령 씨는 결혼 후에도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이 미국에서 암치료를 받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시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한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평소 무뚝뚝한 편이지만 손자들만큼은 각별히 아꼈다. 임 씨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대외활동을 삼가고 남편 내조와 육아에만 전념했다. 일부에서는 임 씨가 이혼을 선택한 배경에는 국내 최대 그룹의 며느리라는 중압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예인 못지않게 세간의 주목을 받고 매사 조심해야 하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임세령 씨의 애인이 배우 이정재인 것을 감안하면 그것 또한 아닌 것 같다. 여하튼 둘은 깔끔하게 이혼 후 뒷말 없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 굴지의 그룹으로 성장한 삼성. 그런 연유로 삼성가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삼성가 일원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의 딸과 아들이 같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자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998년 대상그룹의 장녀 임세령 현 대상그룹 전무와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2000년과 2004년 차례로 아들과 딸을 얻었지만 2009년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아름다운 외모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주인공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의 딸 이원주양입니다. 이재용의 사랑이자 자랑이라는 그녀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입니다. 첫째, 인형 같은 외모로 눈길을 끌었고 둘째, 이재용 부사장을 닮은 이목구비로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재용의 부사장에게 딸바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삼성가의 막내 이원주양은 2004년 뉴욕에서 출생한 이원주양은 이재용 부사장의 일남 일녀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자식 사랑은 이미 재계에서도 정평이 난 사실인데 특히나 딸 사랑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삼성 가답지 않게 야구장의 자식들을 대동하고 자주 출몰했던 이재용 부사장입니다. 평상시 야구를 좋아하는 그가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끌고 야구장을 즐겨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상시 딸과 사진을 자주 찍을 정도로 사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기자들에게 갤럭시 S6의 화질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이라도 유명합니다. 이원주양의 발레 공연을 수차례 관람하면서 딸 바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딸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공연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리 바쁜 연말이라도 이원주양의 공연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딸 이원주양이 국립발레단 산하의 주니어 발레스쿨에서 발레를 배웠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발레 마니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원주양은 2016년 국내발레단 공연 호두까기 인형에서 역대 최연소 주연으로 출연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배웠으며 수준급의 발레 실력 또한 갖췄다고 합니다. 콩쿠르에서 동상, 은상 등을 수상한 전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는 여담도 등장하게 됩니다. 딸이 주인공으로 섰던 2015년 12월에 호두까기 인형 관람 후 공연장에 나서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LG 휴대폰에 마이크를 들이밀자 이재용은 이걸 보고 갤럭시 쓰시는 분이면 말씀드렸을 텐데 라는 말로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아마 가족과 같이 보내는 행사인지라 말을 돌려서 좋게 거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웃는 표정에 장난기 가득한 말투였고 심지어는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청하자 아예 어깨동무까지 한 채로 함께 걸어가며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는 사진 촬영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재용은 계속 갤럭시 촬영을 하다가 뜬금없이 갖고 싶은 갤럭시 기종 색상 사용 중인 통신사를 물었습니다. 기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라고 답했는데 이재용은 주차장까지 가면서 엣지 골드 SK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회사 차량이 마중 나오자 비서를 시켜 트렁크에서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T 모델을 꺼내 진짜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한편 딸 이원주 양은 2016년 국립발레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호두까기 인형의 주연을 맡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발레는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한 영향입니다. 이원주 양이 다녔던 학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서울 용산국제학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거나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학교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주요 국가의 외교관 자녀들이나 정재계 인사들이 다니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이원주 양이 재학 중인 학교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초에트 로즈마리 홀에 다닌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1% 엘리트들이 다니는 미국 보딩스쿨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처럼 소식이 요원하다가 다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원주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 계정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긴 했으나 본인의 사진과 일상 등을 올린 인스타그램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딸 인스타그램이 누리꾼의 이슈가 된 과정은 이러합니다. 과거에 본명을 밝히지 않은 소녀 1인이 비공개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6개, 팔로워는 391명, 팔로잉은 396명, 배터리 잔량은 19% 정도였고 공개된 사진도 2에서 3장가량인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프로필 사진 속 모습과 기타 정보로 인해 해당 계정이 실은 이재용 딸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입소문이 누리꾼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소문이란 무서운 법입니다. 곧바로 삼성가의 소식이 궁금한 기자들과 누리꾼들은 링크를 타고 가서 몇 개 공개되지도 인스타에 사진을 보거나 여가 쓴 댓글, 방명록 등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현재는 SNS 계정을 폐쇄하여 더 이상 사진을 볼 수가 없으나 이원주 양의 소소한 모습들이 이미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는 대중에게까지 이재용의 딸이라 추정되는 소녀에 관한 몇몇 정보가 공개됩니다. 발레단 친구들과 잠실에서 열린 엑소 콘서트를 간 사진을 올리거나 친구들과 연예인 사진을 공유하는 등 사춘기 소녀처럼
평범한 또래처럼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